알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가위로. 이걸 자르고. 아, 웬일이야. 세상에. 선생님, 근데 오늘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아니, 언제건 폭발할 날이 있어, 모아서. 처음부터 폭발하면 안 되거든. 기 모으고 계시네. 그러니까 다른 요리보다는 오늘 반찬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내가 오늘은 저 게장 레시피는 신중하기 때문에 화날 여유가 없었어. 와, 근데 진짜 살이 통통하네요. 통통하지. 와, 얘 아직도 잘... 살았나 봐. 야, 명치를 기네네. 아, 네. 난 집에서처럼 손으로 할래. 그래, 그래, 맞아. 그래. 그래? 아, 진짜 지금 아니 이게 말을 놓고 있어. 막 간다. 뒷모습을 보니까 또 20살 같아가지고 순간 모르고 앞에 뭐 아, 오늘 힘이 없어서 가이지를 못하겠다. 요것만큼만 해. 요것만 하고 너 가져가려고 그러지. 가져가려고. 나쁜...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얘 좀 가져가려고 조금만 재는 거야. 조금만 해. 아, 국물까지. 와, 국물이 기가 막히지. 와. 이렇게 하면 너무 시커멓고 조금 그렇잖니? 여기 홍고추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아하. 이렇게 풋고추도 이렇게 조금 넣어주고 아하. 보면서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요. 자. 우와, 우와. 야. 우와. 수미쌤의 플레이팅이란 참. 네. 먹어보자. 그냥 플레이팅. 밥을 여기다 시골스럽게 한 군데 퍼서 먹어, 네. 먹어보자. 색깔은 맛있어? 거기 또 있어. 간장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먹어봐. 미카엘, 이런 네. 국물 먹어봐. 뒤에 또 있어요. 아까 어떤 거? 이거 옛날 먹던 맛이네, 진짜. 그래, 먹어봐. 국물 요즘 간장게장 되게 맛있어. 달콤한데 이거 옛, 짭조름한 거, 이거 옛날. 그래, 오! 우리 외할머니 맛인데? 우와, 시원하지. 와, 진짜 맛있다. 와, 정말. 몸 고소한 그 맛이 딱딱 들어오네. 아, 이게 순간적으로. 짭짤함에도. 오, 눈물 날라 그래. 너무 맛있어서. 나는 지금 이해했어요. 응? 왜 선생님 그렇게 유명하신지. 아, 진짜 이거 이런 진짜 거 먹어. 진짜 이 맛이다. 진짜 우리만 먹기가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아니, 그래. 야,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네. 생각나지? 네. 나도 꼭 그래. 아, 진짜 깜짝 놀라. 아, 이 안에 깨가 들어서 또 그렇구나. 아, 깨가 들어서 더 그렇구나. 아, 깨가 들어서 더 그래. 깨가. 야, 흘리면 어떡해, 이런 좋은 거를. 와. 와, 야, 이거 다 핥아 먹어야지. 아, 진짜 이게 와. 배가 참 이게 좋아. 가끔 이렇게 한번 먹어주는 거 좋아. 야, 이런 맛은 없어요. 이런 맛은. 삼키는 와. 순간에 그 감칠맛. 이런 맛은 없다. 아, 너무 맛있다. 조금만 잘못 담으면 비린내 나고. 맞아요. 또 짜게 하면 못 먹어. 진짜 맛있다. 짱이다. 이게 참 아까 그대로만 하면 돼.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미카엘. 네, 와. 니네 나라에서 못 먹었으니까 이 뚜껑에 밥을 네. 비볐거든. 아, 근데 왜 미카엘만 비벼주시죠? 아, 얘는 국적이 다르잖아. 네. 우리가 근데... 외국인은 대우해줘야지. 선생님, 오늘 불가리아. 아, 잠깐만, 미카엘. 불가리아 간장게장이니?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이 먹어, 없지. 미카엘. 얘가 없다는 건, 불가리아 없다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불가리아는 간장게장 없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있지. 어때? 와, 어때? 판타스틱. 판타스틱. 그래갖고 이 국물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절대 버리지 마. 항상 국물은 남아. 그러니까 미리 이런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연아, 네. 미역국 끓일 때 넣고 조선간장용으로 이렇게 쓰란 말이야. 야, 진짜 언니 김수미 간장게장이 왜 이런지 진짜 알았네. 진짜, 진짜. 야. 왜 김수미 간장게장, 김수미 간장게장 했더니 야, 맛 다 없어졌어. 국물까지 다 없어졌어.